자, 26번.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지? 다 맞았을까요? 답 찾기가 굉장히 쉽죠? 어디서 나온다? 3번, 4번, 5번에서 나온다. 라고 했지? 자, 간단하게 보자. 뭐에 대한 내용이니? 보니까 북유럽 국가에서 2008년도에 자, 남성과 여성률의 뭐에 대해서 나온 건다? Unemployment rate죠? 실업률의 비율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자, 전체 국가가 어떻게? 전체 국가가 다, higher than the 7%. 그죠? 7%보다 높은 비율을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 가지지 못했다. 니까 no country니까 7% 이하였다라는 문장이지. 보니까 다 7% 이하였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두 번째 보니까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의 실업률을 어떻게 초과했다. 어디에서? 덴마크하고 핀란드하고 스웨덴이라는 문장이지. 그래서 보니까 덴마크하고, 자, 여성, 하얀 게 더 높죠? 핀란드도 여성이 더 높지? 그 다음에 스웨덴도 여성이 더 높잖아. 알겠죠? 이런 문장이었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보니까 노르웨이가 가장 낮았다. 여성과 남성 실업률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봅시다. 노르웨이가 그렇죠. 자, 가장 높은 비율을 보는 건 뭡니까? 핀란드겠죠. 이게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어? 자, 5번에 보니까 뭡니까? 여성과 남성 실업률이 어떻게? 가장 높은 것은 핀란드였고 가장 낮은 것은 스웨덴이었다. 아, 그다음에 스웨덴이 그다음에가 스웨덴이 그 뒤를 따랐다. 자, 핀란드가 가장 높고 스웨덴이 가장 높은 그 다음을 두 번째라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였고요. 네 번째 보니까 스웨덴의 남성 실업률이 봐봐. 스웨덴의 남성 실업률이 뭐였다는 거야? 아이슬란드보다 두 배 이상, two times higher, 두 배 이상 높았다라는 문장이었는데 보니까 스웨덴의 남성 실업률은 5.9% 정도 되죠. 그리고 노르웨이 실업률이 어떻게? 몇 프로가 돼? 한 2.8% 정도가 되니까 노르웨이는 2.8% 정도 되니까 두 배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았죠. 많이? 자, 두 배 이상보다는 약간 적었다. 라는 문장이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간다? 4번으로 가야 되는 문장이지. 여기 보죠. The male adult employment rate in Sweden. 스웨덴에서 남성의 실업률은 was over two times higher. 두 배 이상 높았다. 누구보다? 아이슬란드보다. 자, 이런 문장이 틀린 문장이었다. 그래서 구문도 없었어요, 이 문장은. 답은 몇 번으로 갑니까? 4번으로 가야 되겠지. 오케이.